오늘도 말씀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는데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냥 애통한 마음만 가지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8명이 그날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다, 경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경고라는 거예요,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집니다. 그 점이 내내 제 마음에 무거움이 됩니다. 그 이태원 참사같이 예상하지 못했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는 보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앞으로 더 심각한 어떤 일에 대한 경고로 우리를 일깨우시려고 하신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 상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수당,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그 안건을 지지하니 뭐 그냥 일반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과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로 인한 파급된 결과는 무서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과서 개편 시안이 이렇게 정보가 이제 나오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남자와 여자는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어 가는 겁니다. 나 남자 되고 싶어, 나 여자 되고 싶어. 도대체 그 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무섭죠. 11월 11일 1111 기도 성회,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하여 모여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넘길 일이 아닌 거죠. 교회 학교 교사 지원해 달라는 호소를 계속 들으시는데 어떤 분은 좀 짜증이 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아이들이 생각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또 교인들의 의견을 사회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교회가, 교인들이 하는 말이 사회에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이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삶으로 잘 뒷받침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사회에 별 충격이 안 되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의 영적인 권위가 거의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회가 들은 척도 안 하는
이게 더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 중에 수도원을 만드시고 평생 수도사로 사신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30세에 전라도 광주 근처에 있는 남평이라는 곳에 교회 부임해 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더래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모범적으로 잘하던 어느 집사가 산중파라고 하는 그런 신앙 집단에 가버렸다는, 그로 인해서 아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 산중파는 이현필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데 그때 당시는 거의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성경 공부에 전념하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6.25 전쟁 바로 직전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기가 공산당원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이들조차도 여럿 있을 그런 시대였는데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때 유활의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이들 돌보느라고 미처 피난을 못 가고 인민군이 닥쳤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이미 목사님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피난을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 생명이 지금 더 중요하니 그 미국 선교사님 도울 여력이 다들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 산중파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유아래 선교사님을 보호해 줬어요. 나무 괴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싣고 지게로 서로 나누어지면서 70리길을 가서 화학산 중턱의 동굴 속에 그 선교사님을 거기다가 모시고 밤낮으로 음식을 제공하면서 먹이고 살린 거예요. 발치산에게 그 산중파 교인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 일을 하다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그 일을 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일을 직접 목격하면서 어느 쪽이 진짜 교회냐, 어느 쪽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누가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더래요. 서울에 와서 이제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실 때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실제로는 타락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는 엄청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산중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평생 거기서 수도사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교인들도 너무 쉽게 찾아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어디 있나?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그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때가 된 거예요. 이거 절대로 뒤로 미루거나 적당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참사로 죽은 사람도 많죠. 실제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 전쟁으로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중요한 질문을 주고 계신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거의 막 강요하다시피 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장본인들이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을 살리려면 총독 지위를 내놔야 돼요. 총독 지위를 지키려면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둬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렸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러면서도 그게 무슨 죄인지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예수를 살리려고까지도 했어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죄는 아시나요? 배우자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 부모에게, 자식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은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는 아시나요? 알기만 해도 대단해요. 대부분 몰라요.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알아요. 자기 잘못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고백이 나오기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결국 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는데 너무 답답한 것이 말이 없는 겁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되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야 빌라도도 예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걸 모르시오? 이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을 주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당신 권한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없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못하게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구도 손을 못 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온전히 건지시는 길이 그 십자가 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 사람들이 너를 때릴 거야. 그럴 때 너 피하지 마. 다 맞아. 사람들이 너 수염 뽑을 거야. 그때 너 뺨 들이대. 너 사람들이 너의 얼굴에 침을 뱉을 거야. 그때 너 절대로 피하지 말고 그냥 그 침을 다 맞아.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도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이사야 50장 5절에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분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 그대로 당해. 때리면 맞고.
너를 찌르면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어떤 수모도 다 당할. 7절에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냐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그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다 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부모 마음이에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애절한 사정과 그 참 통곡을 볼 때마다 울게 되더라고요. 그 자식 잃은 부모 마음, 여러분 금방 아시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어떻든지 건져내려고, 구원하려고, 지옥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눈이 뜨여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 하나만 진짜 믿어지면 살아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었는데 어느 날 큰아이가 밤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니까 병원에 가기 그러니 좀 참아라, 내일 아침에 가자. 근데 자꾸 더 아프다는,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아침에 병원 가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병원을 데려갔는데 그만 맹장이 터져서 온 장기에 심각한 복막염이 되고 수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밤에 응급실이라도 데려가야 되는 걸 참으라고 자르구만. 그냥 아버지는 술 아니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원통한, 부부 사이가 완전히 깨졌어요. 결국 화병으로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니 집안이 완전히 다 풍비박산이 됐죠. 그리고는 둘째 아들 데리고 그 아버지가 이사를 갔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어느 젊은 내외가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다정하게 잘 사는지. 근데 둘째 아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 처지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살게 됐냐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후에도 술을 끊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고3 때, 자기 고3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술이 취해서 밤늦게 오든지 새벽에서야 오든지 하여튼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채로 집에 들어오셔서는 잠을 자고 있는 자기 머리맡에 와서 그 뺨을 자기 얼굴에다가 비비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그렇게 그냥 세상 떠났는데, 아버지의 그 울면서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이 계속 귀에 쟁쟁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고아처럼, 고아가 돼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 힘든 고비 때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메시지 하나는 분명히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렇게 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나요. 살아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 전도단 DTS 팀이 선교 여행을 우리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잠깐 머물렀었습니다. 그 주일 예배 때 미국 LA에 사는 한 자매가 예배 때 간증을 했는데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어려서 엄마가 엄마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를 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뭐 안 가본 데 없는 학원 다 보냈는데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대요. 엄마의 꿈이 좌절이 됐죠. 그렇다고 외모 지상주의인 세상에 얼굴이 뭐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사업까지 망해서 미국으로 도피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꿈이 다 사라진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중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길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전도단 예수 제자 훈련 학교 들어가 보라 누가 권면을 해서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엄마의 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성적도 안 되고 집안은 완전히 정말 풍비박산이고 그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자에게 뭘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과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되더라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열등감에 쩌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삶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처지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스럽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실 거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간증을 그 자매가 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정말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세상 떠나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요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아닌 겁니다. 그 진지함, 그 심각함, 그 간절함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마음이 너무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나 사랑하신대 한두 번 들은 말도 아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고난 중에 두려움 중에 염려 중에 해답이 안 돼요. 미워 죽겠는 사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충격이 안 되는 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면 문제가 달라져요. 제가 신학생 때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시던 고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참 외모도 그러시고 또 설교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참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콩팥에 암이 생긴 게 발견이 되고 장기 전체에 퍼졌어요. 고관절까지 썩어 들어가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병원에 다 잠든 시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이제 56세입니다. 오라 하시면 가겠지만 허락하시면 한국교회 모태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뜻깊은 목회 발자취를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너무나 강한 음성을 들어요. 마음에 확 와닿는, 이번은 살려준다. 그러나 이전 같이 목회하면 안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직접 체험한 능력으로 나를 증거하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수술을 해야 될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될지 결정을 못하고 난감해할 때 수술합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기도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수술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깨어날 때 누가 손을 꽉 잡고 있음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내가 너를 붙들었다 그런 말씀과 함께 이 붙잡은 손이 쫙 풀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한 달 지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뭐 목사님도 교인들도 다 눈물바다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선뜻 안 받아들여지는 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두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건가? 저로서는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때 그 김동희 목사님과 주님과 사이에서의 대화가. 여러분, 우리가 겉의 모습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준비가 됐나?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누구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믿어지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두려움, 염려 이제 다 떠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고요. 만약에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런 믿음 아니라면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될 문제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걸 무슨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진지함. 그냥 건성으로 말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우리 안에 워낙 불신이 심해요. 의심이 많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이보다 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에게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마시게 하시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다. 절대 안 버린다. 나 절대 너 포기 안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독생자까지 너를 대신해 주었어. 그 사랑을 정말 받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좌절과 그리고 방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어질 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께로 돌아와요. 방황하는 청년들, 다음 세대들 살려낼 길은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은 심각하세요. 너무너무 진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기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의 사랑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